안녕하세요. 자투리 행가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 자작나무 숲에 와 있는데요. 여기 용인 자작나무 숲은 2017년부터 준비해서 2024년 5월에 완공된 복합문화휴양시설입니다. 저와 용인 자작나무 숲의 아름다운 모습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공폭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물줄기가 아름답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실 화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실 안에는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는 이렇게 관람석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시원하고요. 좀 걷고 보고 즐기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안에도 이렇게 작은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온실 끝에는 이렇게 식당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식사도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레스토랑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이 굉장히 깨끗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레스토랑에 앉아서 이 호수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호수도 그리 크진 않지만 굉장히 예쁘게 잘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연못 주변으로 이렇게 둘레길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잠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식당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전망대이고요. 전망대 아래에는 이렇게 작고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게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전망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시원하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다 올라왔습니다. 와, 저 아래 방금 전에 들렸던 연못도 보이고요. 여기 레스토랑과 그리고 실내 온실, 그리고 저 아래 보이는 곳이 카페이고요. 지금 여기가 펜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펜션에는 이렇게 수영장도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카페에는 루프탑에도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양 옆으로 꽃들이 피어 있는데요. 제가 꽃길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전망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아직도 수국이 이렇게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카페인데요. 자, 카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이커리와 그리고 음료들이 아주 정갈하게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2층에서도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테이블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카페 2층에서 내려다본 아래층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카페 루프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공폭포가 있고요. 그 위에 전망대 모습입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아주 절묘하게 멋지게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 아래쪽에도 이렇게 작은 연못과 강아지 운동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우스들도 이렇게 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야외 음악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작고 아담한 그리고 예쁜 연못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핑크 뮬리 밭이네요. 그리고 이곳은 반려견 동반 입장이 가능한 곳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반려견 놀이터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용인 자작나무 숲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자, 경기도 수도권 중부권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